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이번에 디아민과 블루블랙 핀숍이 협업해 제작한 한정잉크죠. 시티 에디션 잉크세트, 시티 오브 런던 10색깔 세트를 제공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청자분들께서 블루블랙 핀숍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코드를 함께 보내주셨어요. 영상 후반부와 더보기란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잉크세트로 잉크차트 만들기, 다른 잉크와 색상 비교, 그림과 글 써보기까지 해볼 거예요. 10가지 색이 세트로 되어 있고, 박스 상단에 디아민 로고, 뒤편에 블루블랙 핀숍 로고가 보이네요. 포장을 열어보면 잉크를 차례로 줄 세웠을 때 템즈강의 전경이 이어지도록 제작되어 있어요. 각 잉크는 30ml로 일반 디아민 잉크와 용량, 모양이 같습니다. 샘플 시필 사진에서 확인한 바로는 색깔은 전반적으로 모던하고 차분한 색감입니다. 런던과 잘 어울려요. 제가 새 잉크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잉크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봉샷이 다소 연하게 발색되었는데 갈색 계열의 색이에요. 10가지 색상 중 가장 연한 색으로 세필해서 특히 빨리 쓰면 가독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예뻤던 색이에요. 벽돌색이 섞인 버건디색인데 필감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로스트비프보다 좀 더 자줏기가 돕니다. 푸른기가 강하면서 톤다운된 보라색입니다. 톤다운된 로얄블루 느낌이에요. 바깥의 스티커 색이랑 되게 달랐어요. 10가지 색 중 가장 쨍하고 노란기와 형광기가 있는 밝은 파랑입니다. 새도 많이 떠요. 흐린 그레이와 군청이 섞인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슬쩍 붉은 색분리가 되면서 오묘한 원탑 색상인 것 같아요. 정석 녹색보다 아주 조금 더 차분해서 가독성을 높인 초록색입니다. 이것도 라벨 색깔과 달라요. 붉은기는 있지만 확연히 브라운 계열이 되었어요. 맑은 톤의 따뜻한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잉크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감이 많고 특히 레드에서 브라운이 섬세하게 나뉘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톤 다운된 색들로 가독성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게 보이고 그 예로 노란색도 브라운이 많이 섞여 있어요. 유니언잭 블루가 태도 화려하고 쨍한 파랑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차분한 색입니다. 사실 황토색 브라운 계열이 제 컬렉션 중에 가장 수량이 적습니다. 다른 색에 비해 없다시피 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비교하면 잉글리시 밀크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제이어비니 리드 때에 비해 좀 더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있고 히드로 브라운은 짙은 고동색으로 보입니다. 피카딜리는 이 사이에 붉은기가 강한 브라운인 게 느껴져요. 런던 골드는 디아민의 기존 잉크인 세피아보다 좀 더 옅습니다. 로스트 비프는 특히나 마르면 셰익스피어보다 조금 더 브라운이 돕니다. 로스트 비프는 짙은 버건디 색의 브라운이 살짝 섞여 있고 피카딜리는 브라운색인데 붉은기가 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메이페어는 짙은 자주색이기 때문에 로버트 오스터의 더스키 핑크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분홍 느낌은 없는 게 보이시나요? 몽블랑 샌드치페리와 톤은 비슷하고 색은 더 옅습니다.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는 기본 보라색과 기본 파랑을 1대1로 섞었을 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쨍한 느낌은 싹 빼고 실제로 글씨를 쓸 때도 정말 예쁠 것 같은 색깔입니다. 유니언잭 블루는 디아민의 그 유명한 마제스틱 블루와 결은 비슷해요. 형형한 파랑색에 적태가 세게 뜨는 게 닮았지만 마제스틱 블루의 조금 더 마일드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제스틱 블루는 너무 건조해서 필감을 딱딱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좀 더 실사용에 부담 없이 농도를 조절한 느낌이에요. 런던 트와일라이트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붉은기가 강하게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라폰 파브카스텔의 기본 블루블랙인 미드나잇 블루와 비슷한 톤입니다. 그라폰도 기본적으로 투명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요. 세필로 글씨를 쓰면 붉은기가 많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세일러 젠틀잉크 블루블랙과도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헤로즈 그린은 기본 그린들과 비교해서 살짝 톤다운되고 바랜 느낌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호스터 아보카도에서의 그 바랜 느낌 아시죠? 약간의 쑥색이 들어간 듯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시티 오브 런던 전용 쿠폰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잉크 런던 2021이고요.
사용 방법은 블루블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셔서 마이샵 탭으로 들어가시고 쿠폰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는 부분에 상기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등록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쿠폰을 쓰든 안 쓰든 시티 오브 런던을 구매하신 고객에게는 SNS 리뷰 시에 자사몰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적립금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 리뷰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비교적 베이직한 종이들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